자, 여기는 횡성 중림 산약초 농장입니다. 봄에는 지금 산마늘 채취해서 종구랑 산마늘 잎도 파실 거죠? 네. 수확할 때. 그다음에 지금은 산마늘 종구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고, 지금 산마늘 종구가 얼마라 그랬죠? 한 촉에? 저게 5년생 이상 된 게? 5년생 이상 된 게 3만원. 아니, 300원. 그럼 100개면은 3만원. 그죠? 그러니까 100개 이상 주문하셔야지. 이걸 화분에다 재배해도 되고, 그 베란다 텃밭에 요 상태로 그냥, 그쵸? 요 상태로 그냥 해도 되니까. 지금 이 면적이 한 1500평 된다고요? 여기만? 네. 여기. 한 분씩 요 한 20cm 간격으로 심으면 놓으면 돼. 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밭에다, 아, 밭에다 키울 땐 요렇게 키우면 되고. 이렇게 딱 심어놓으면 네. 돼. 그냥 집에서 그치. 화분에 키울 때는 이렇게 뭉태기로 키워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오, 우리 대표님 짱이야, 짱. 이렇게 키우면 된대, 이렇게. 응, 한 10cm씩 떼어서 이거 종구를 나눠서, 그죠? 이렇게. 대표님, 우리 총 중림 산약초 농장 면적이 어떻게 되죠? 한 1500평 됩니다. 이거 산마늘만 1500평. 그 다음에 전체 산하고 두릅하고 산에 좀 심구하고 없나무 심구는 한 4만평 됩니다. 4만평? 네. 그러면 이제 산마늘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두릅이 나와요? 두릅? 네. 그 다음에 엄나무숲 나오고 네, 고사리하고 고사리도 나오고 예. 아유. 치도 있어요. 치? 나물치? 예. 네. 아. 그 이제 저거 산 이거 산마늘은 여기 심어진 거 말고 저쪽 산에 야산에 심어놓은 거 예, 예. 그거 수확 체험도 하신다면서요? 예예 산에 심은 것도 수확해요. 네 그건 언제부터 이제 한 4월 초순부터 합니다. 4월 초순부터? 내기가 그쯤 같이 나와요. 아 그렇죠. 그 다음에는 두릅도 하실 거예요? 수확 체험도? 예, 예. 두릅, 엄나무 고사리도 수확 체험 다 하시고 예, 치나물도? 4월달에서 5월달 고사리가 많이 나옵니다. 아. 이제 바쁘시겠네. 예. 그럼 어디로 연락하면 돼요? 중림 산약초 농장 대표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체온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체온 체험을 하실 때는 반값으로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반값으로? 예. 아, 사는 가격에 반값으로. 예. 그 요거 제가 요거를 화분에 예. 심었거든요. 왜 도시인들은 요 밭이 없으니까 베란다에다가 심어가지고 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요 뭉텅이로 해가지고 키우다 보면 꽃도 필 수 있고 요렇게 또 농가에서는 이 종구 사다가 그대로 밭에다가 심으면 되고 요렇게 흙을 다 털어서 가니까 심을 때 주의사항 같은 건 없어요? 주의사항 같은 거는 그냥 심으면 되지 뭐. 예, 얘 예. 워낙 잘 크니까. 밑거름만 어느 정도 믿으면 돼, 밑거름. 이거 화분에다 심어도 한 5개나 6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예. 띄워 한 뿌리씩 띄워서 예, 예. 그렇게 꼭 한 뿌리씩 띄워서 물지 말고 선생님 이렇게 오케이, 화분에다 심을 때.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요즘 주문 많이 받으신다면서요? 예, 많이 주문 있습니다. 장사 잘 되셨으면 좋겠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자, 중림 산약초 농장 대표님이었습니다. 올해 대박 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